NRST 면제 대상자는 과연 누구인가요? 적용 안 받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YC 부동산 최윤현입니다. 오늘도 올바른 정보와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NRST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많이들 여쭤보세요. NRST가 도대체 뭐예요? 무궁무수한 질문들을 이때까지 받아왔습니다. 이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이었죠. NRST는 무엇일까?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NRST, Non-Resident Speculation Tax라고 하죠. 한국말로는 외국인 투기 세금이라고 합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평균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어떤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지 주정부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2017년 4월 21일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Greater Golden Horseshoe Area에 위치한 거주용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매입 가격의 15%를 더 내야 된다고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지역은 광역 토론토 에어리아, 우리가 흔히 부르는 GTA 그 주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.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구입하실 분들은 NRST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또 여기에서 주거용은 홀슈 에어리아가 정해져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하신 분이나 매입하시는 분들,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15%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음 질문은 NRST 면제 대상자는 과연 누구인가요? 심플하죠.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적용 안 받습니다.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NRST 대상자가 아닙니다. 단, 부부 두 사람의 이름이 소유권 등록에 등기되어야 됩니다. 예를 들자면 두 부부님께서 한 분은 시민권자고 한 분은 외국인이세요. 근데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시게 되면 NRST 면제 대상자가 아니시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배우자님께서 동시에 두 분이 소유권 등기를 하셔야 NRST 면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한 경우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3년 이상 동거 사실을 입증하면 NRST 면제 대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온타리오 주 정부 이민으로 온타리오 이미그랜트 노미니 프로그램이 있죠. 그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하셔가지고 노미니에 되셨을 경우 그 파일 넘버를 제출을 하시면 또 15% NRST 또 면제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 변호사님과 이런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러스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한 번 더 컨펌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면제가 안 되는 경우는요, 이 부분도 간단해요.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,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신분이시거나 아니면 워킹 비자 신분이시거나 아니면 비지터일 경우 면제 대상자가 안 되시죠. 15% 내셔야 됩니다. NRST를 부동산 등기하실 시 변호사님께서 15%의 금액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실 거예요. 만약에 등기자가 부모님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신데 자녀분들은 외국인이세요. 학생 비자 신분이시거나 또는 비지터일 경우 동시에 두 분 다 등기를 하실 경우 면제 대상이 안 되므로 확실하게 변호사님과 한 번 더 상담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민 프로그램 중에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그 Federal Skilled Worker 같은 경우 면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노미니는 되는데요.
그 Express Entry나 그 Federal Skilled Worker 같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안 되니까 꼭 이 부분도 확실히 자세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NRST 1편에서 NRST가 생겨난 배경, 또 NRST 면제 대상자와 또 안 되시는 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NRST 환급 대상자의 조건과 또 NRST를 받기 위한 수속 과정 및 또 필요한 구비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환급 대상자가 되실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